네이버의 인기리에 연재됐던 웹툰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은성영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. 뚱뚱하고 예쁘지 않은 외모가 콤플렉스여서 성형 수술을 감행해 새롭게 태어난 주인공 강미래의 이야기는 겉모습이 바뀐다고 해서 행복이 마치 예정돼 있던 것처럼 바로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여줬다. 오늘 27일 밤 시청자들을 처음 만날 JTBC 새 금토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극본 최수영 연출 최성범 도 원작 웹툰의 주제의식을 그대로 가져갈 예정이다. 최성범 감독은 지난 26일 열린 제작 발표회에서 청춘물로서 발랄함도 있지만 원작에서 보였던 주제의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았다. 성형에서 인생 역전을 한 여주인공의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성형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콤플렉스를 겪고 사람들 시선을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자 했다. 원작의 주제의식을 드라마에서도 그려보고 싶었다. 고 밝혔다. 강미래 역을 맡은 배우 임수양도 로코, 로맨틱 코미디 같지만 묵직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. 저도 타이틀롤로서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싶었다. 고 말했다. 이어 가장 포인트로 두는 지점은 미래의 성장이다. 초반에는 미래가 완벽하지 못한 인물로 나온다. 소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당하고 말도 잘못하고 트라우마를 가졌지만 경석이, 차은우분, 나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서 같이 성장한다.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의 포인트를 두고 연기하고 있다. 고 설명했다. 외모 평가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미래에게 실망하지만 자꾸만 미래와 얽히는 도경석 역은 얼굴 천재라는 별명을 지닌 아스트로 차은우가 맡았다. 차은우는 저희 다 웹툰을 정말 많이 보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다. 묵직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드라마의 설정이 추가된 것 같다. 웹툰대로 캐릭터들이 내적으로 성장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다들 책임감 갖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임하고 있다. 고 말했다. 하고 난 미모의 소유자이지만 모두가 자신을 주목해야 하는 생각 때문에 미래를 골탕 먹이려고 애쓰는 현수아 역은 조우리가 맡았다. 교수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능력있고 후배들을 잘 챙기는 화학과 신입생 전공 필수 과목 조교 연우영 역은 곽동현이 연기한다. 임수양은 저희 드라마는 성형이란 주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다. 각자의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삼으면 좋겠다. 만화적인 요소도 있지만 굉장히 현실성 있게 그렸다고 생각한다. 고 전했다. 최 감독은 기존 성형 미인을 다룬 드라마와 확실히 다르다. 메시지에 주목해주셨으면 한다. 면서 마음에 남아있던 콤플렉스가 성형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점,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런 부분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. 고 당부했다. JTBC 새 금토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은 27일 오후 11시에 첫 회가 방송된다.